맘스터치의 심리 간장 마늘 치킨을 먹어봤나? 자취하는 남자 연구실 자취연역의 노박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요, 맘스터치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시켜봤는데요, 간장마늘치킨을 시켜봤습니다. 간장마늘치킨 반마리 가격대는 9,000원이고요 맘스터치의 대표적인 햄버거 쌀버거까지 이렇게 시켜봤고, 그 다음에 바싹 크림 치즈볼까지 해서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대는 15,900원입니다 15,900원.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지금 먹어보니까 느낌이 마늘치킨의 마늘향이 좀 많이 안 나고 조금 단맛이 좀 나다 보니까 얘의 정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간장 마늘치킨 조금 헷갈릴 법한 그건 것 같습니다. 바삭 크림 치즈볼. 치킨을 계속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치킨. 자, 이번에는 대표 메뉴인 쌀버거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군. 진짜 맛있다.
맘스터치의 정말 장점이라고 하면은 최소 주문 가격으로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맘스터치의 정말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머리가 내려왔네, 이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맘스터치 신메뉴 간장 마늘치킨을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이버거와 그리고 치즈볼을 더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여러가지 제품을 시켜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신메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늘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실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맛 때문에 괭시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맘스터치 신메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육시장 지역역의 노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